서구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악취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또 원격으로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악취 민원에 대해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서구 지역 내 공장은 1,900여 개. 이 중에는 아스콘 공장과 화학 공장도 포함돼 있어 악취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악취 민원만 8천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하나, 둘, 셋.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악취 통합 관제 센터가 문을 연 겁니다. 시스템의 특징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원격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악취 신고가 접수되면 관제 센터에서 원격으로 시료를 포집할 수 있어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악취 민원이 발생이 되면 사업장 굴뚝에 올라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인천시 보건환경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 시료 포집 장치를 배출구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서 직접 원격으로 다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서구의 주요 산업단지 현장도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합니다. 카메라는 최대 800대, 전방 4km까지 확대할 수 있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색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관제센터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이 악취와 미세먼지 이 통합 관제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습니다. 차전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통합적인 센터가 되겠습니다. 서구는 통합 관제 센터 개소에 앞서 1,600여 개의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드론을 활용해 환경오염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